이번 시간은 기타 작업의 차트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의 차트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작성하는 예제를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간혹 이렇게 새롭게 차트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 연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품목별로요. A2부터 A8까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요. 판매량 D2부터 D8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목표량 C2부터 C8셀까지 선택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A2부터 A8, C2부터 D8까지가 선택이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삽입에 가시면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에 세로막대형에 가서 첫 번째 있는 2차원 세로막대형에 문구 세로막대형을 선택합니다. 화면과 같이 차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차트에 대해서 차트 제목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 레이아웃에 가시면 네이블에 차트 제목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위에다가 차트 제목을 표시하겠다. 현재 차트 제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지우시고요. 문구 판매 현황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에 대해서 글꼴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글꼴에 가셔서 도둠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둠체를 선택하시고요. 글씨가 많을 때는 간혹 직접 입력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목록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크기는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기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굵기가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굵기에 적용되어 있나? 만약에 안돼 있으면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적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적용이 돼 있나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판매량 계열에서요. 판매량 계열이 빨간색, 붉은색 계열입니다. 판매량 계열의 노트가 첫 번째 있네요. 먼저 붉은색 계열 선택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노트를 한번 클릭하시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에 값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850이라는 값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차트의 테두리는 그림자. 차트 테두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차트 영역에서요. 하얀색 부분이 차트 영역이고요.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갑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그림자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왼쪽에 그림자를 선택하시고요. 그림자 설정에 가셔서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바깥쪽 첫 번째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 스타일에 가시면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고요. 체크하시면 클릭이 되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의 위치를 A10부터 H2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셔서요. 시작점을 A10셀에 맞추시고요. 오른쪽 하단의 크기를 H28까지 크기 늘리셔서 문제에 제시한 위치만큼 갖다 놓으시고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2번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2번에서는 차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작성된 차트를 수정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신입생과 2학년 데이터만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3학년과 4학년 데이터를 추가하라고 했는데요. 추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학년, 4학년 데이터를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또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간혹 움직이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로 이동 복사가 선택이 되는데요. 움직이지 않고 정확하게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하시면 잘라내기부터 차트 영역 서식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데이터 선택이 중간 정도에 보이실 거고요. 현재는 A3부터 C8셀 데이터로 가지고 차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값을 지우시고요. 3학년, 4학년이 포함되게 만들려면 A3부터 E8까지로 드래그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수정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범위를 수정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A3부터 E8까지 선택하셨다면 확인 버튼 눌렀더니 아까 신입생과 2학년까지 있었는데 3학년과 4학년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트 제목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차트 제목이 있죠. 차트 위에다 넣을 겁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 부분에다가 대학생 재무 분석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입력한 차트에 대해서요. 차트 제목에 대해서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굴림체 선택하겠습니다. 스크롤바를 내리셔서 굴림체 찾으시고요. 크기가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게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굴림체 굵게 14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가로축의 글꼴 크기입니다. 옷부터 책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선택하시고요. 글꼴 크기를 12로 바꾸겠습니다. 세 번째 4학년 계열은 보라색 계열인 것 같고요. 숙식 그럼 4학년 계열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숙식, 하숙 요소를 선택하시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범례가 현재는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범례 위치와 그림자 채우기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례를 먼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에 가셔서요. 범례 위치를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죠. 아래쪽. 그 다음 테두리에 가서 그림자를 적용하는데 미리 설정에 가셔서 바깥쪽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시고요. 그림자만 주면 사실 현재 화면에서는 확인이 안 되세요. 안에 책가를 단색으로 채워주셔야만 그림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 흰색 배경 1번을 선택하시고 닫기 누르시면 그림자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배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2번 예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차트 3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트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비 부과 내역에서 난방비, 수도비, 학계만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데이터를 추가했는데 반대로 불필요한 걸 지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우는 건 간단합니다. 공통관리에 해당한 연두빛, 푸른, 초록색 나는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관리비, 보라색 계열의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시면 돼요. 그래서 난방비와 수도비와 합계만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데이터에서 두 번째 합계 데이터에 대해서는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럼 합계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문제 제시된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합계는 왼쪽 축으로 표시하기엔 너무 간격 차이가 많이 나서 보조축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꺾은 선으로 표시하셨던 합계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보조축을 선택하시고 닫기를 누르시면 합계 꺾은 선형은 오른쪽에 있는 눈금을 통해서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라고 있는데요. 차트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차트 도구에 가시면 레이아웃이 있죠. 레이블에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선택하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차트 제목 아파트 관리비 부가 내역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차트의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굵게는 되어 있고요. 크기가 15입니다. 15가 없으시면 직접 15라고 입력하시고요. 15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차트 제목 글꼴 크기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 세로축의 제목을 보조 세로축 오른쪽에 있는 눈금이죠. 세로축의 제목을 합계라고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레이아웃에 가시면 레이블이 있고요. 축 제목이라고 있고요. 보조 세로축 제목이라고 있습니다. 세로축 제목의 방향을 세로 방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세로 제목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축 제목이라고 나오면 합계라고 수정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 눈금의 표시 단위, 보조 세로축의 눈금의 표시 단위를 수정하기 위해서요. 보조축을 선택하십니다. 보조 세로축을 선택하신 다음 오른쪽 축 서식에 갑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축 서식에 가셔서 표시 단위를 만으로 하라겠습니다. 그래서 축 옵션에 가시면 중간 정도의 표시 단위가 있고요. 만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르시면 예, 곱하기 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다음 다섯 번째 도형의 설명선의 설명선 3을 이용해서 우리 가장 많이 올라가 있는 배기동의 난방비에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삽입의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일러스트레이션 안에요. 도형에 가시면요. 도형의 설명선이라고 있습니다. 설명선에서 설명선 3을 찾습니다.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놓고자 한 위치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1차 텍스트를 먼저 입력을 하시고요. 최고 사용량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다음 노란색 마름모를 이용하셔서 문제 제시된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네, 조금 이동이 되면 수정하셔서요.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요. 또 하나 설명선의 개체의 크기는 자동 크기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설명선 3번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가셔서요. 그 다음 텍스트 상자 왼쪽에 가셔서요. 도형을 텍스트 크기에 맞춤이라는 게 자동 맞춤이 중간에 있으실 겁니다. 체크하시고 닫기 하셔가지고요. 예,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크기가 너무 크다 싶으면 좀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색 마름모를 위치를 드래그 하셔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비슷하게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차트 문제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